단풍이 물들어가는 원주시 외곽의 한 사설 캠핑장. 주말 캠핑장은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텐트가 가득합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된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한 곳에 마련된 쓰레기통은 음식물로 가득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네, 제 옆에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2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통인데요. 매주 이 캠핑장에서는 2개 가까이 나오고 성수기에는 4~5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이나 펜션업소는 250제곱미터, 약 75평 이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원주시에서 수거해가지만 캠핑장은 규정이 없어 수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때문에 이 캠핑장은 자체적으로 사설 업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캠핑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매주 용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담도 좀 되고 용량을 채우는 것이 이제 힘들죠. 예. 다른 캠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지역에 해당합니다. 쓰레기를 전부 묻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이 워낙 많고 악취가 심하다 보니 매립도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캠핑장도 일주일에 한 번 사설 업체를 사용하는데 부르는 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일대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마구잡이로 버리는 겁니다. 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데 문 열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자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해주기엔 관련된 규정이 없고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업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그거를 저희도 뭐 법이 있어야 뭐 좀 어떻게 하고 그럴 텐데 음식물 수거 차량이 5톤 차거든요. 도로가 좁고 이런 데는 좀 들어가기가 힘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받는 캠핑 문화. 사설 캠핑장이 음식물 쓰레기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홍승현입니다.